저번 최종 예선 1안전 때도 좀 되게 많은 관중분들이 상암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이번에 또 되게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되게 굉장히 기쁘고 선수들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보답 드릴 수 있도록 또 감독님하고 코칭 스태프분들 다 같이 열심히 준비 중이고 네 내일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공격수 제가 공격수로서 정말 이제 상대팀이 강하고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을 다 한다면 정말 능력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감독님도 정말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네 팬분들이나 저희 한국 분들이 정말 재밌는 축구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좀 창의적으로 정말 좋은 플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우루과이가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건 잘 알고 있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일단 고딘이라는 선수도 있고 정말 수비적으로도 좋은 팀인데 저희가 창의적으로 그 상황 상황마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정말 저희가 또 네, 골도 넣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, 저희가 또 그 상황 상황마다 정말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해서 네, 꼭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일단 저희가 만난 지가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. 일단 선수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서로 굉장히 많이 발을 맞췄던 부분이 많았고 일단 다들 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 굉장히 뭐 한두 번 맞춰본 그런 느낌이 아닌 것처럼 또 굉장히 더 생각보다 더 잘 맞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네,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역대 전적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일단 저희가 상대하는 팀들을 일단 저희가 또 홈이고 많은 관중분들이 또 되게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항상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서 꼭 네 이길 수 있도록 매 경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경기 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항상 또 경기에 나서는 게 굉장히 일단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이렇게 대표팀 소지 에 다시 제가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네, 제가 항상 경기에 나간다면 정말 1분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네,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딱히 서로 막 꼭 이겨보자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 우루과이가 굉장히 네, 강한 상대고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냥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꼭 이기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.